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친구만 줄을 딱 내볼까요?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줄을 잡고 쭉 데리고 가서 캔넬에다가 그냥 넣으세요. 천천히 천천히 하되 말을 많이 하지 않는. 그리고 지금 꼬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캔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. 쟤는 잘 알아요. 지금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좋아해 보거든요. 그때 또 하나 저 뭐 담요 하나 있잖아요. 네. 이걸로 입구를 막아주세요. 아마 이 친구는 컴플레인 하면은 보호자가 나한테 빨리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호자님의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막아버리는 게 더 나아요. 일로 와세요. 지금 진짜 긴장한다, 그죠? 네. 네, 나쁘지 않아요. 또 움직여보시죠, 보호자. 아, 좋아요, 보호자님. 네, 움직여보세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움직여. 이쪽으로 쭉 걸어가 볼까요, 보호자님? 그래서 뭔가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시고, 네, 그 다음에 다시 오신 다음에, 아, 위럽네. 괜찮아. 네, 괜찮아. 앉아가지고 예뻐해 주세요. 괜찮아, 어이구, 잘했어. 그렇죠. 잘했어. 괜찮아, 어이구. 괜찮아. 네, 그때는 투. 잘하셨어요. 자. 괜찮아. 잘했어. 다시 일어나시고 또 점프하려고 하는 거는 막아주셔야 돼요. 네. 이 친구하고도 여기서 네. 난 너를 좋아해. 너가 여기 있기를 바라고 적응하기를 바래. 네. 충분히 그런 마음이잖아요. 네. 난 도와줄 수 있어. 시간도 내고. 이렇게 걱정하지 마.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할게. 이리 와. 괜찮아. 가자. 이리 와. 옳지. 이리 와. 그래서 기분을 살짝 고양시켜주면서 그렇죠. 옳지 좋네 하고 딱 서시고 다시 앉아서 앉아서 수예. 얘가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보호자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 대치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다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한테 경계를 해야 보호자님한테 예쁨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딱 저 표정 봐봐요. 난 당신밖에 없어. 당신밖에 없는데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? 당신이 나한테 매몰차게 행동하면 그럼 난 어떡하지 어떡하지? 아이고. 이런 것 같아요.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회성을 넓히는 게 얘한테도 좋을 거예요. 분명히 보호자님에 대한 애착은 떨어질 거예요. 좋은 거죠.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건강한 개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. 예, 보호자님 잠깐 일어나실까요? 우리 저기 지금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? 머리 딱 펴시고. 자,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할 때 우리 저 직원 이름 말하면서 네네 안녕하세요 그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표님? 지우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맞아요. 잘하셨어요. 지우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맞아요. 잘하셨어요. 훨씬 좋아요. 친근한 이웃을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대표님. 하이파이브 좋은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될 거예요. 그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제가 왜 더 짖는 줄 아세요? 제가 왜 더 짖는 줄 아세요? 네, 관심 가져. 아니요, 보호자님 목소리가 들려서요. 아. 보호자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 대치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다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파이브. 맞아요. 하이파이브 좋은데. 보호자님의 목소리가 들리고서부터 더 짖죠. 쟤는 알아요. 보호자님이 있을 때 더 크게 짖으면 더 빨리 피드백이 온다라는 걸 알아요. 맞아. 그때 재밌는 거 하나 하면 돼요. 다시 이렇게 내려가 보신 다음에 고마워요. 강아지 쪽으로 가실 거고요. 제 차. 보호자님. 이쪽으로 오니까 저한테 짖죠. 보호자님 공간이고 우리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오, 방금 수리가 강훈련사님한테 점프를 했어요. 가라 이거예요. 뭐냐 나가라. 네. 근데 만약에
저 대상이 강훈련사님이 아니라 진짜 뭐 계약을 하러 온 클라이언트나 중요한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좀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지금 연습을 해두는 거죠.